2019년 12월 영국인 몰리 그레이 씨는 남편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가 관광지에서 만난 여행객이 몰리 그레이 씨의 다리에 있는 점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우, 그저 완전 스페셜 스트레인지! 아, 노 점! 아무래도 캔서 시그널, you know? 아, 고고 하스피털! 고고! 그런데 몰리 그레이 씨의 나이는 20대 후반!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여행객의 말이 자꾸 신경 쓰여 병원에 가본 결과 정말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여행객은 점만 보고 암인 걸 알았던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점처럼 생긴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리 그레이 씨의 무릎에 있던 점은 바로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입니다.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는 가장 적게 발생하지만 걸리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암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발톱에 생기는 말단흑자 흑색종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헐! 그러면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점이 있으면 모두 흑색종인가요? 그럼 지금 빨리! 병원! No! 아닙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점이 있다고 해서 모두 흑색종은 아니라 점과는 다른 흑색종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손바닥과 발바닥, 손톱, 발톱에 있는 점을 살펴보며 흑색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흑색종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원칙 ABCDE 규칙인데요. A. 비대칭성. 일반적인 점은 반으로 나눴을 때 모양이 거의 같은 반면 흑색종은 반으로 나눴을 때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B. 경계. 보통의 점의 가장자리 부분은 동그랗지만 흑색종의 경우 울퉁불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 색깔. 보통의 점은 색깔이 갈색, 검은색과 같은 한 색깔인 반면 흑색종은 한 점의 색깔이 검은색, 갈색, 빨간색, 회색 등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D. 직경. 점이 6mm보다 큰 점이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고 E. 변화. 흑색종은 점이 갑자기 새로 생기거나 점이 커지거나 모양이 변화하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흑색종이 몸 곳곳에 퍼질 경우 치료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점처럼 보이는 피부암, 흑색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몸에 있는 점, 암일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이거.